신발도 생각하고 그냥 혼자 출동해가지고 응원하고 오자. 너 경찰차를 신발 자차로 쓰고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 인원들은 탈모범이 되었음을 칭찬하여 이 상장을 수여함. 1계급 특진을 명하네. 순경 3명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는 언제 저러세요. 순경에서 잘 들어오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거의 혼자입니다. 혼자 순경. 이거 제가 원하는 건 그 하나입니다. 윗사람들이 아래로 많이 추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순경으로. 먹어야겠네. 안녕하십니까. 충성.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이 경찰 모자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쓴 걸로 보입니다. 이럴 수가. 이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찰 모자 어떻습니까? 보입니다. 오, 제가 고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래. 고래가 아주 멋있어. 이게 오, 워터파크입니다. 완전. 워터파크입니다. 워터파크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혹시 다들 그 모요 코인인가 몇 개 있으십니까? 한 개 있습니다. 오, 저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모으면은 고양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몇 개 필요합니까? 적어도 3개 필요합니다. 3개? 어? 저 3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나인 키우고 싶습니다. 되는데,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저쪽한테 빌리십시오.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저쪽에 하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저 고양이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거 드리겠습니다. 제 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왜 줍니? 돈 주고 파십시오, 바보. 저는 그러면 화양주화 드리겠습니다. 아, 화양주화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불법 무기 구매 주화 아닙니까, 그거? 아, 그렇습니까? 저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예, 고양이 사십시오. 야, 고양이 이름 제가 청룡이로 짓겠습니다. 이거 선희경장님 혹시 모요코인 하나 있으십니까? 왜 두 사람한테 핑을 듣습니까? 모요주화 있습니다. 모요주화 하나만 빌려주시면 안됩니까? 그 뭐에다 쓰는 건데요? 반려동물 키우는 데 쓰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가져가세요. 저 주십시오. 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젠장 이미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만 주십시오. 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눈물 납니다. 아, 같이 가세. 나 그거 차고에 넣어놔가지고 찾으러 가야 되네. 일단 차고로 가시나? 됐습니다. 아유 순경! 예! 우리 하나 더 핑 뜯어야겠네. 나 없었네. 범죄자한테 뜯죠. 저희 거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시게. 왜 쓰레기를 뒤지는가? 왜 숨기는가? 팔이 좀 아파 보이는데 괜찮은가 자네? 아 괜찮다네. 아니 왜 쓰레기를 뒤지는가? 먹고 살게 힘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불쌍해서 몇 개 뭐 음식 좀 나눠주고 싶네 이거. 상대방한테 음식 어떻게 주는가 이거? 이거 좌클릭한 다음에 주기를 누르면 되네. 좌클릭한 다음에 주기라면 좌클릭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을 때릴 것 같네 내가. 이거 어떤가? 맛있게 먹게. 아, 또 여름 경관님께서 주신 샌드위치 야무지게 먹어야지. 리액션 안 하는 감? 리액션이 캐시부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충성. 그래. 왜 무슨 일이야? 혹시 모유주화 있으십니까, 선배님? 모유주화는 왜? 고양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얼마 필요한데 그 모유주화가? 모유주화 총 3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경찰서 마스코트로 데려오려고? 맞습니다. 아, 그럼 내가 줄게 하나. 어, 오 마이 갓. 제가 감사합니다. 예예 다녀오겠습니다요. 예 알겠습니다. 갈색으로 데려와야지. 아, 회색으로. 드디어 고양이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갑니다요. 예 여기입니다. 예 나도 진짜 첫날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모여주어가 더럽게 안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진짜 안 나옵니다. 화양주어만 한 40개 모았어요. 이명 서류를 작성하는 것인가? 5개일세!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 대형견은 5개인 것 같네. 고양이는 괜찮습니다 이거. 고양이도 4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도 있네. 저 제 목표 고양이 3개짜리였기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아이씨 소가 잠깐 소가 가격이 있다. 올랐습니다. 3개였는데 4개가 됐습니다. 올랐나? 모르겠습니다. 차우 갖고 싶은데 모여줘야 10개 있어야 되네. 나 모여줘야 평생 모아야 되네 이 정도면. 저 고양이 그러면 바로 뽑기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안 되네. 저 4개 있습니다. 전 고양이 뽑겠습니다. 왜 4개 있는 거야? 지금 중부 지역에서 이 고양이로 해야겠다 이거. 회색 아메리칸 쇼트 헤어 너무 귀엽습니다. 이름 왕자. 고양이 이름 제가 청룡이로 짓겠습니다 이거. 고양이 나와라.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간장 와 버려. 너무 소중해.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앞으로 안전운전할 겁니다. 방금 내 고양이 소리 아니겠지? 저 고양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어디 갔어? 아까 내리는 소리 뭐 들리지 않았어요 이거? 교차로에 뭐가 있다고요? 어디요? 아! 어떡해.
엉덩이 고지가 됐어 이거. 어떻게 살리나요? 저 고양이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고 혼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거 펫샵 가셔가지고 구급 상자 사놓으셔야 돼요. 아니 왜 갑자기 고양이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이거 버그 이거 레전드입니다 이거. 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동물의 진심인 사람으로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거. 살아났다. 아 이런 맛으로 돈 버는구나. 그래 귀요미 옷 갈아입고 잘랑해야지. 별로 없나? 별일 생겼습니다. 아, 이거 한번 뭔데? 봐주십시오. 제 귀여운 냥이입니다. 오 뭐야? 어떠십니까? 야 뭐야? 너무 뭐야, 귀엽죠? 어, 그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 뭐야 이거 되게 자연스럽다. 모자도 쓰고 있습니다. 헐. 아 네 맞습니다. 맡아주는 거 이거 인스타그램 사진 찍어서 올려. 고양이랑 찰칵 샵 왕자 샵 귀요미 샵 경찰청 마스코트 됐다. 아 추천해. 지금부터 잘 들어. 갱단이 우리의 물건을 파는 거를 현장 체포했다. 지금부터 좌표를 찍으면 즉시 사살해도 된다. 표 유당강이랍니다. 유당강 보이는 즉시 사살하시길 바랍니다. 유당강 씨가 그 목사님 아니신가? 아하. 맵에서 보면 파동 일으키는 곳에 용의자가 존재합니다.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꼭 승진할 겁니다. 위치 저 안쪽에 흰색 옷 입은 것 같습니다. 용의자 도주 방향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쪽 위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야 내려가 잡아. 이번에 정말 악덕한 그 목사를 잡는데 잠입 수사한 사람이 있다. 너희들은 몰랐겠지만 너희들을 속이더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어 이 사람. 조차장 다들 박수 줘. 박수. 네? 이놈들 정말 고생 많았네. 진짜 잠입 수사하느라고. 자 그리고 이번 작전 때 정말 잘했던 인원 두 명을 진급을 시키겠네. 어? 고여름 앞으로 그리고 강준혁 경장 앞으로 이 두 명은 한 계급 올라감과 동시에 상여금이 있네. 자 그리고 고여름. 예. 잠시만 무슨 일인가 말해봐. 저희가 먼저 발견을 하고 저희가 먼저 제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준혁이 경장 빼고 한 명씩 다 상여금을 주겠다. 알겠나? 예! 좋습니다. 5,000달러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박수. 자 다들 너무 고생 많았네. 이번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자 그럼 다들 해산하고 장준혁 경장 그리고 다 같이 아까 전에 잡았다라고 한 사람들 다 청장실로 오게다. 네 알겠습니다. 고여름 대원 울고 있습니까? 이리 옵니다. 고여름 대원 울지 않습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흘리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순경입니다. 아직도 순경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경찰은 울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울면서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쪽팔립니다. 그러면 우리 예. 한번 그 눈물을 그치고 청장님한테 조심히 가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일단 한숨을 크게 쉬어봅니다. 실시. 했습니다. 그 청장님한테 가서 뭐라 할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 왜 승진이야? 아직까지 저만 승진 못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얘기하면 이거 눈물 납니다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얘기 못하겠습니다. 예 사회생활이라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고 네. 하고 싶은 게 많아도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일이 옵니다. 경찰입니까 인플루언서입니까? 아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돌아가고 싶은데 이거. 그러면 우리 욕심 부려봅시다. 자 갑시다. 핸드폰 드세요. 예준이나 핸드폰 왜 듭니까? 핸드폰 들고 승진시켜달라고 시위합니다. 시험이나 그 저기 어? 한마디 올려도 됩니까? 말해 들어. 그 저 고여름 순경이 할 말이 있답니다. 네 저 진급하고 싶습니다. 야 너는 진급을 해야지.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는데 넌 진급을 해야지. 계급이 뭐야? 총경입니다. 너 왜 울어?
어? 울어? 왜 울어? 아니 그 총장님 제가 이제 고여름 승경과 이틀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은 다 승급하는데 자기는 48시간을 굴러도 승진을 못해서 굉장히 심각해하고 있습니다. 얘 내가 올려놨잖아. 근데 뭐냐? 진급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직도 승경이야. 말년 승경입니다. 왜 울고 그래? 안 옵니다. 운다고 해결돼? 더 열심히 하라고 고여름 승경. 나는 여자의 눈물을 믿지 않냐? 고여름 승경. 네. 열심히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나가. 네, 저 순경입니다. 나가!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 저희는 공짜예요 이기면. 아 여기. 저 경찰 관둘래요. 저 들어가서 안 울려고 노력했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인스타 라이브 킵니다. 인스타 라이브 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인스타 라이브 키고 아 경찰 젖같다 하고 그만둘랍니다 하고 어그로 끄십시오. 그래야 이 불로를 살아도 합니다. 응경 관둘 겁니다. 진짜 경찰 거지 같은. 응경 관둘 겁니다 이거. 됐습니다. 이제 이거 안 할 겁니다 이거. 경찰 안 할 겁니다 이거.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너 우시는데? 저 이 와중에 잘못 전화 오고 이거 뭡니까? 0200 미찔님. 경찰 그만두고 민원. 등 경찰 맞죠 이거 계속 문자만 돌고 진급도 안 되고 아래도 지금 올라오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저 이제 경찰 안 내고 겁니다 이거. 갱단 들어가서 경찰 거리 돌아. 주차장에 집합하십시오. 모든 경찰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집합해 주십시오. 성장실로 지금 당장 오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 인스타 라이브 했어? 아니 아닙니다. 뭐하는 놈이야 너. 고여름 승경 인스타 라이브 크기고 울었답니다. 아니 우리 경찰은 용감하고 용맹하고 그래야 되는 직업인데 이렇게 울고 이러면 되나? 용감하고 용맹하게 48시간 경찰했는데 혼자 아직도 승경입니다. 승경이 3명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승경 혼자니까 저 혼자만 승경입니다 이거. 야야 울지 마 임마. 아닙니다. 우는 거 딱지색이야. 저도 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 문도 안 열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들어갑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진급을 하고 싶나? 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싶나? 네 올라가고 싶습니다. 순경으로 올라간 김초와 순경 데리고 와. 룰 알려줘. 둘이서 싸우면 됩니다. 3초 됩니다. 3 2 1 오! 죽어봤는데? 이거 내리기가 안 해봤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내면서 순경은 진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이팅 방어정 김초아 승리! 너무 죄송한데요, 이거? 괜찮아, 나가. 네. 고여름 순경. 네. 미안하게 됐네. 어쩔 수 없이 야차를 해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갱난 가입할 겁니다. 아닌데 얘는 왜 제 진급에 아예 거론이 안 된 거야? 내가 분명히 싹 다 조사했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구만. 더 울어야 올라가는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내가 항상 그 진급 시켜주는 타이밍이 없었나? 30분 늦고 1시간 늦고 없었습니다. 와우냐고. 야 고여름 승경 지인입니다. 네. 일로 옵니다. 집합은 집합입니다. 뭘 내가 왜 배웁니까? 갱당할 건데 진짜 톡 하고 싶은데 톡이 안 됩니다. 강도들이 턱에 들 경우에는 이제 저에게 알림이 옵니다. 미치겠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제가 울었던 게 클립으로 순대 떠가지고 놀림당할 거 생각하니까 개 쪽팔립니다 지금. 내일 들어오기 쪽팔려서 어떡하지. 갑자기 온다. 아 내일부터가 진짜구만. 그 어디 알려주셔야 됩니다. 팀이다. 강준혁 우리 팀 아니죠? 왼쪽 왔습니다. 왔다. 씨, 아직도 안 지난 거야 이거? 대단하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인선배님. 어 그래. 출근하십니까? 나는 퇴근 안 해. 사람들이 불쌍해합니다 저. 여름이 졸린가 혹시? 졸리지 않습니다. 저 눈 진짜 똑바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방금 울어가지고 눈이 붓긴 했습니다 이거. 울고 그래 여름아.
아, 진짜 마음이 여려가지고 나 여름이 열심히 한 거 아는데 그 내가 말해주고 싶었거든.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쵸 그쵸. 내가... 근데 여기서 더 하면 저 2차전 가기 때문에 그 여기서 더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더 해도 될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좀 더 이상 하지도 않습니다. 도망쳐. 선배들이 이렇게 다 달래주셨는데도 갱당 간다고 총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아까 마음은 그냥 진짜 그 리냐 씨가 얘기해준 것처럼 그 총이랑 총알 다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원래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달래주시고 하니까 역시 전 경찰들한테 이미 약간 그 가족 같은 마음을 조금 챙겨가지고 순경이라고 뭐 나갈 수는 없고 순경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럴 거면 저 빼고 다 그냥 올려주십시오. 이거 대신 제 아래는 없게 해주십시오. 그냥 저 제가 제일 말단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겠네 이거. 더 열심히 순경 해보겠습니다. 주먹질 잘하는 법도 좀 따로 배우고 좀 해보겠습니다.